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스템과 자본 여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실적 회복을 중심으로 한 착시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이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이른바 K자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하는 K자 양극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오늘부터 이틀간 보도합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에 위치한 한 금속가공 중소기업. 220여 개 업체에 납품하고 대기업과 공동보증서를 발급할 정도로 품질력을 인정받는 강소기업이지만 최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치솟는데 납품 단가에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금속 가공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산업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 원자재만 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인건비도 계속 한 34% 정도 오르고 매출도 줄어들고 이런 것이 진짜 그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원자재 값이 한 두 번 정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 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체들도 이탈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올 들어 중소제조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의 약 90%가 지난해 말보다 가격이 올랐고 특히 철강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도 납품 단가는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 통상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13%에 불과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원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중소제조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신기록을 새로 썼고 현대차는 2010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OIL도 반기 영업이익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대중소기업 간 K자 양극화.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